영유업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피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현장과 딱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その非人間的な労働を僕たちは 辛いけれども誰かがい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社会を作ってしまったんです。 それは僕らの責任です。 이 고발을 막론하고 엄정히 조사를 할 겁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쫄게 되죠? 와, 번역도 못 하느냐. 뉴스타파의 원전 묵시록 2014. 오늘은 핵발전소 내 비정규직과 안전 문제를 보도합니다. 핵발전소에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사능 피폭량이 정규직보다 10배가량 높다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임금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한수원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이지만 한수원은 이들에게 핵발전소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윤 PD가 취재했습니다. 영광 핵발전소 정문. 퇴근 차량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 한편에 6명의 남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10년이 넘게 청춘을 바친 핵발전소에서 이들은 지난 6월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직원들은 아무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용조 씨는 13년 전인 지난 2001년 영광 3발전소에 방사선 안전관리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규직들은 한국수력 원자력 소속이었지만 전 씨는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습니다. 2~3년마다 소속된 용역업체의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전 씨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방한팀에서 13년 동안 근무를 해오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3년마다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네. 총 저도 5번 회사가 바뀌었는데요. 사장 얼굴은 본 적도 없고요. 이제 업체만 계속 3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했던 인력들은 신규 업체로 다 흡수가 되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청사에서는 이 계속 일했던 사람들이 근무해 주기를 원합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방사선 측정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세탁까지 담당합니다. 모두 방사능 피폭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장 업무입니다. 이제 그 고농축 폐액 같은 경우 이송도 폐기물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피폭량이 가장 많습니다. 폐기물과가. 그런 것들은 다 용역 직원들이 하나요? 네, 예, 현장 일은 다 용역 직원들이 하죠. 지난해 한수원의 조사에 따르면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 직원들의 연간 방사능 피폭량은 한수원 정규 직원들보다 10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피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장과 딱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원청사 직원들은 이 피폭마저도 위험한 걸로 간주를 해서 현장에를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도 현장에 잘 안 나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장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는 거죠. 파악도 떨어지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7,700만 원. 전 씨가 받은 임금은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동일 업을 하고 더 많은 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 처우가 월등히 떨어진다면은
그 처우를 맞춰줘야죠. 이게 분석이 제대로 되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두 배에 되는 월급을 받는다는 것도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물론 더 위험한 현장 작업도 하지만 임금은 절반이고 소속 회사도 2, 3년마다 바뀌는 하청 노동자. 하지만 한수원 정규 직원들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산망 아이디를 공유해주면서 대신 결제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정규직들은 계속 부서가 바뀌지만 용역회사 직원들은 10년 넘게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업무 숙련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걔네는 슬래시 똑같고요. 이 번호만 02, 02 그 거냐. 02, 02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결제를 하려면은 문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쯤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한손 직원들이 이걸 계속 해태하고 방만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져 있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 직원들이 그걸 판단을 해주는 거죠. 전 씨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름뿐인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한수원 직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동지들이 법원에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신규업체로의 계속 고용이 단절되었고 14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겨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협력업체의 지휘명령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한수원에만 내 노무를 제공하고 한수원도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직접 한수원과 이분들이 업무관계를 그냥 그대로 맺고 있었던 거예요. 지휘명령 감독 보고 체계 한수원과 이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계속 맺어진 채로 10년 넘게 업무가 진행된 거죠. 한수원 측은 소송이 시작되자 같은 공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씨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책상을 복도로 뺐습니다. 저희 책상을 이제 룸에 있는 통로 쪽으로 빼가지고 자리가 앞으로는 여기다. 같은 룸에서 근무를 하면 불법 파견 소지가 있으니까 그 통로에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죠. 거기는 근데 복도잖아요. 예. 근무 장소가 아니라. 근무 장소가 아닌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근무 장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HP라고 부르던 호칭도 비정규직들은 RP로 부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용역사 HP였던 사람들을 다 무슨 RP라고 명칭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그게 뭐예요, RP? 저도 RP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서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개정을 해서 RP라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RP가 뭔지도 모릅니다. 한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취재 요청하신 거는요. 네. 저희가 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3년 동안 5개의 업체에 고용 승계가 됐던 그 자타공인 숙련공 전 씨는 지난 7월 새로 들어온 용역 업체에 고용되지 못했습니다. 한수원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전 씨는 생각합니다. 업체 관계자분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분 말로는 알지 않느냐, 여러분이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우리는 고용승계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다.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정당한 거잖아요. 그들의 권리이고 우리나라 그렇죠. 국민의 권리이고. 네, 그렇죠. 저희가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승계를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승계를 안 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승계를 안 한 거죠. 회사에 대한 부정. 회사에 대한 부정. 네. 전 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힘들고 물론 이 생활이 힘들게끔 하기 위해서 원청사에서 이렇게 내쫓았겠죠.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피해를 받더라도 제 신념을 꺾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수원에서 불법 파견을 자행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판결을 받아야 될 거라고 보이는 거고.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핵발전소에서 위험한 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이웃 일본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핵발전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핵에너지는 죽음을 담보로 한 노동으로 운영되는 부도덕한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불러싼 현황, 실태, 그리고 곳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오베노 히토타치가 이치방 교각 스루시하시는 것은 これです. 일본인って 일体 何だって? 나사기 히로시마를 경험して 放射能に 敏感だったと思ってたら とんでもねえなと つまり 原発の前で 泳いでる ここで水だって 飲むんだろう これで驚きですね 日本人はこれ 当たり前だった ほで電力会社は この 風景を 利用したわけですね え調和と 原発は 自然と 調和してるって意味だ 日本の政府はどういう教育をしたかというと、小中高一貫教育の中でですね、安全だ、クリーンだ、平和利用だ、さらに輪をかけてですね、日本には無資源だと、日本は無資源国だと、だから原発が必要なんだと、そして安全神話を作り上げたわけですね。それでこれは学生だけじゃありません。 日本国民をみんな洗脳したわけです。それで初めて一般国民がですね、本当に気がついたのはあの 3.11 東日本大震災、それに伴う大爆発。 わずかかもしれないけど、その6人はこの仕事をしたことによってがんで死ぬっていうことが最初からカウントされて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すからこういうあらかじめある少数かもしれないけどもある割合の人たちが死ぬことをあらかじめ織り込まれているような仕事、 国ですら廃炉には40年 かかると言っています。原発が止まってもその後片付けをするために実は延々と僕たちは被曝労働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でさらに残された放射性廃棄物の問題があります。放射性廃棄物を管理するのは誰かがしなきゃいけない。
つまり原発を稼働させてしまったらずっと長いこと僕たちは誰かにこの被曝労働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いう社会を僕たちは選んできてしまったんです。その非人間的な労働を僕たちは辛いけれども誰かが担わ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社会を作ってしまったんです。それは僕らの責任です。지난 23일 뉴스타파는 보안이 생명이어야 할 핵발전소에서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가 나간 뒤 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보안규정 위반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디를 공유했던 한수원은 누가 뉴스타파에 말했냐며 제보자를 색출하는 어이없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3일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영광과 고리 핵발전소 두 곳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업무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핵발전소 내부 컴퓨터망에 접속하는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오케이, 슬래시 똑같고요. 이 번호만 02... 뭐냐? 02... 알겠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한수원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 일지를 대신 작성하고 심지어 발암물질인 방사성 폐기물 배출의 승인 허가까지 대리 결제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수원 간부 직원의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수원 직원이 판단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 되면은 영역사 직원이 판단을 해서 해달라 라고 공유를 해준 거죠. 지난 2003년 핵발전소에 업무용 내부 컴퓨터망이 도입된 이후 이런 행태가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됐고, 공유된 계정으로 접속할 경우 전국 23개 핵발전소 설계 도면 등 국가 1급 보안 정보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내부 보안에 큰 허점이 드러났지만 정작 한수원 본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리 사인, 대리 업무 수행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전 안전관리가 책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즉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부는 보안 전문가 등 6명을 영광 핵발전소에 파견해 보안 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집단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위 직원이든 고위 직원 간에 이 보안을 막론으로 하고 엄정히 조사를 할 것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또 다른 핵발전소에서도 같은 행태가 이루어졌는지 확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 역시 자체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해온 사실을 뉴스타파에 알린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시험 성적서 위조와 한수원 직원의 뇌물수수 등 대형 원전 비리가 터지면서 정부는 대대적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수원의 안전관리 의식은 여전히 수준 이하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발표하실 때 저희가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교과서가 다양해서 좋아진 줄 알았지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있는 8개 교과서 중에 7개 교과서가 좌편향이고
그야말로 교학사 교과서 하나가 정상적인 그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인데 나오자마자 우편향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친일로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국정이냐 한탄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그 검정체제 교과서는 너무 지나치게 이념 편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OECD 국가 중에서 국정 교과서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OECD 국가를 들먹이면서 OECD 국가의 국정 체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OECD 국가 중에 남북으로 분단되고 이처럼 이념 논쟁에 휘말리는 국가가 아무도 없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체제에 대한 국정안원이 즉각 등장하라! 국정안원! 한정 서울 기자분들 고생합니다. 불타한 인권에 대한 최고간원! 정교전원! 사라져라! 북한을 비판한 적이 있어! 역사하기 마세요! 여기는 교육장이야! 이것들아! 어디서 빨개 이 세상은! 왜밀어! 왜밀어! 혁명의 앞잡이 정교조 물러나라! 혁명정부의 앞잡이 정교조 물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 검찰은 뉴스프로라는 한 외신 번역 매체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프로는 일본 산케이 신문이 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 기사를 번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과의 회의에 카카오톡과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가 참석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주 SNS상에서는 감시가 안 되는 외국산 앱을 사용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습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며칠간 정부가 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를 감시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SNS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정부의 검열을 피할 수 있다며 이름도 생소한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프로그램을 앞다퉈 설치하는 바람에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봐가면서 막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냐 자유 억압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제. 속에 있는 얘기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친구랑. 카톡이란 게 친구랑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감시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가 메신저를 감시하고 검열한다는 소문, 과연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직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다음날 검찰은 유관기관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 대응이란 제목의 회의엔 카카오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가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회의 직후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등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막상 업체 측은 검찰이 민간 기업들과 새로 무슨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건 없죠. 통상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거고 특별히 새삼스럽게 협력을 더 하기로 한 건 아니에요. 업체 관계자들은 특히 검찰이 카톡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발표 때문에 소비자들이 겁을 먹고 외국 메신저 서비스로 옮기는 현상이 지속되면 국내 인터넷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거야말로 빨리 바로잡아야 할 허위사실인데 국내 사업자 다 죽고 텔레그램으로 가면 좋은가요? 오해라고는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수사 전담팀을 설치하고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텔레그램 같은 외국 메신저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거기에 가입하는 이용자들도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거죠. 여론이 불리해지자 검찰도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카톡 등의 인터넷 메신저를 정부가 감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언론에 흘리면서도 막상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면 거부합니다. 이거는 중앙지검의 현재 전담 수사팀이 구성돼 있어서 중앙지검 쪽에 문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아니 내용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저희 출입 기자분 통해서 들으시거나.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뭐 영장도 필요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고 이런가요? 그래도 싫을 것 같아. 그런 걸 그렇게 하나하나 감시 안 할 거면서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엄청난 위축 효과가 있죠.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거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고 그렇지만 말을 하는 거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기소나 수사를 당하게 되면 우선 말할 자유부터 포기를 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지난 19일 검찰이 뉴스프로라는 한 외신 번역 전문 매체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대책회의가 있은 지 딱 하루 만이었습니다. 번역하는 게 그렇게 죄가 되느냐.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번역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길래 상당히 저도 충격을 받았죠.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 관련 기사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 기사를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한 번역 매체까지 검찰의 수사가 확대된 것입니다. 뉴스프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외신 기사를 꾸준히 번역 게재해왔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전 씨는 정부가 눈엣가시 같은 뉴스프로를 이참에 손보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중간 입맛에 맞는 것 부분하고 그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이런데 이 뉴스프로 쪽에서는 전문을 번역하는 해가지고 기사 올리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조금은 괘씸죄가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또 혹시라도 또 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번역하는 사람이 쫄게 되죠. 번역도 못 하느냐. 검찰의 이러한 수사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나 권력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회. 박근혜 정권이 정말 목표로 삼는 것은 어쩌면 그것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쪽을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흔히 말하는 칠링 이펙트, 위축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다시는 또 그런 보도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 언론들이 저기가 힘들어지네. 그럼 우리가 저런 보도를 또 하면 우리도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스스로 자제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더 큰 거죠.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사표를 냈습니다. 온갖 의혹 제기에도 꿋꿋하게 수석직을 수행하던 그가 왜 갑자기 교직에 돌아가고 싶어졌는지 궁금하던 차에 송 수석이 임명되기 전에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도대체 김기춘 청와대 인사위원장은 뭘 했냐는 이제는 지겹기마저 한 질문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성주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선출되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는 친박계인 곽성문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도 이제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김성주 씨가 대선 이후 장관직도 맡지 않겠다고 했다거나 곽성문 씨는 술자리에서 맥주병을 던진 적이 있다는 것은 전혀 박근혜 정부의 고려 대상이 아닐 겁니다. 곽성문 씨가 민청학년 사건 관련자들을 중앙정보부에 밀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바꿀 이유도 없을 겁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조부가 유명한 친일 인사일 뿐 아니라 사실상 친일을 비호하는 역사관을 가진 이인호 교수를 KBS 이사장으로 앉히는 정부입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야말로 일본 군대의 장교였고 민청학련은 그 아버지를 반대한 자들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면 간단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후보 시절 그렇게 외치던 국민 대통합을 흉내라도 내려면 이제 김기춘 실장은 내보내기 바랍니다. 그런 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